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JTT 협정 및 OECD의 무역 자유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 위기,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오일 쇼크 등으로 많은 선진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해 규제 조치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화하는 경향을 신보호 무역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1988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종합무역법안은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입니다. 신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보호주의라는 점에서 후진국의 보호주의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즉, 유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국제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 보호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최근 나타난 신보호 무역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신흥 개도국 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준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 등의 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기술표준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표면적으로는 관세 등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수단을 이용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하여 기술 패권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갈등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그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소랜드라는 국가가 철강 무역을 자유화하려고 한다면 아이소랜드 철강회사들은 철강산업이야 말로 총과 대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아이소랜드가 철강의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해외 공급이 중단되면 아이소랜드는 국방을 위해 충분한 철강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죠. 경제학자들도 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의심이 갑니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산업이 국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과장해서 외국과 경쟁을 막으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군장성들은 매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소랜드의 저렴한 철강 가격은 아이소랜드의 군부에게 무기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한 산업들은 그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무역 장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